오는 동안에 저와 제 처,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지금 언론인 사찰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기자뿐만이 아니라 그 기자의 모친까지 사찰하고 털어대는 거예요. 우리 당 의원들 한 60% 정도가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. 이게 완전히 사찰 정보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. 사찰 정보기관을 왜 두겠습니까? 부패해서 두는 겁니다. 걸릴 게 많기 때문에. 아니,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?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. 얘도 우리 편이거든.